여기는 신대방역에 아주 가까운 지상층 원룸입니다. 가격은 500에 35 아니면 1000에 30에 관리비 5만원이고요. 방은 작아요. 방은 작고 요 방을 왜 찍냐면 역에서 10분 거리에 이 정도였으면 안 찍었을 거예요. 근데 역에서 한 2, 3분 거리 역세권 2, 3분 거리의 지상층에 1000에 30 관리비 5만원 따로 있고요. 요 에어컨에서 저 벽까지가 3m고 여기 벽에서 여기까지가 2m예요. 그러니까 방은 크진 않죠. 그래서 이제 물론 제가 모든 방을 알진 않습니다. 이쪽에. 하지만 보편적으로 역에서 한 2, 3분 거리면 당연히 10분 거리 집들보다 별로일 수밖에 없어요. 근데 이제 가끔 이제 뭐 허위 매물에는 역에서 엄청 초역세권에 엄청 좋은 방이 많죠. 그거를 보지 마시라고. 보더라도 그런 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찍습니다. 그래서 여기는 집을 우선으로 보시는 분보다는 지하철역하고 거리를 우선으로 보시는 분이 있다면 한번 보여는 드릴 것 같아요. 역에서 무조건 가까워야 된다 하면 지상층 찾는다 하면 보여드릴 것 같고 역에서 한 10분 안쪽까지 괜찮다 하면 요 가격으로도 다른 거 조금 더 컨디션 좋은 걸 찾을 수는 있습니다. 물론 여기 이제 역에서 가까워서 크기는 클 수가 없습니다. 여기까지.